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호박 김치를 담아보는데요. 저도 해먹어보진 않았는데요. 이게 익혀서 찌개를 하면 또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러면 또 저도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호박 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종이컵 두 컵에 물을 넣고요. 김치 같은 거 담으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풀 끓이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풀을 끓여서 식혀서 양념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찹쌀풀을 끓이겠습니다. 종이컵 두 컵에 찹쌀 두 스푼 넣으면 조금 되직한 죽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스푼으로 이렇게 섞어도 잘 풀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 끄시면 돼요. 찹쌀풀은 약간 되직하게 끓였고요. 지금 좀 덜 식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물을 갈아 넣을 거거든요. 600g 되는 한 개의 반을 제가 잘랐습니다. 이거를 갈아서요. 요거는 이따가 김치에 맞아 썰어야 됩니다. 무가 잘 안 갈리면 저는 물을 좀 부어줄게요. 물을 한 반컵 정도 부었습니다. 이렇게 섞어 놓을게요. 고춧가루를요, 종이컵으로 두 개 넣습니다. 멸치의 뜻이거든요. 종이컵으로 반컵, 이렇게 90ml입니다. 다진 마늘 3스푼 넣고요. 생강 있으시면 조금 넣으시면 좋아요. 저는 생강은 오늘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국간장이 너무 까마면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반만 넣으시고요. 저는 국간장 5스푼입니다. 국간장 아니면 소금으로 간하셔도 됩니다. 호박 같은 거는 절이지 않고 바로 김치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짭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소금 한 스푼과 설탕 두 스푼, 이렇게 설탕 두 스푼 넣고요. 요런데 이제 버섯 같은 거 말려서 갈아 놓은 거 있으시면 넣으시면 좋아요. 버섯이 감칠맛 나잖아요. 오늘 제가 담는 호박김치는 그냥 먹는 목적보다는 저는 찌개에 욕심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국물 맛을 더 해주려면 이게 좀 김치가 좀 진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섯 갈아 놓은 게 있어서 버섯과 새우를 갈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컵 정도 쓸게요. 제가 만든 천연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시면 그냥 생버섯도 괜찮아요. 버섯을 좀 넣어주시면 감칠맛이 좀 나거든요. 다 됐습니다. 제가 호박을 요거는 마트에서 샀는데요. 이걸 보자마자 탐이 나서 샀습니다. 왜냐면 크기보다 상당히 무게가 무거우면 좋은 호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분도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골고루 예쁘게 있고요. 이 색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름지지만 이렇게 납작한 것. 그리고 이렇게 잘랐을 때요. 당근처럼 속이 예쁜 게 또 맛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근처럼 예쁘죠. 자, 이게 또 살도 두껍고. 이게 좋은 호박이거든요. 일단 크기보다 무거운 거 고르셔야 됩니다. 겉이 또 이렇게 예쁘게 주름져 있고 좀 뽀얗게 분이 나 있고 오늘은 제가 호박김치는 다 쓸 거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루를 잘랐습니다. 그래야지 남은 걸로 긁어서 전을 부쳐 먹기 좋거든요. 조금만 쓸게요. 한 1kg 정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꼭지를 피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네, 호박 깎는 게 제일 힘들죠. 저 호박은 이렇게 조각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깎는 게 손도 안 다치고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이게 너무 딱딱해서. 배추는 작은 배추 한 포기인데요. 이렇게 미리 다 뜯어서 씻었습니다. 바로 절이지 않고 바로 김치 담을 거거든요. 약간 조금 어슷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어볼게요. 써는 거는 네모로 써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요. 대파를요. 한 두 뿌리만 이렇게 쪽파 있으시면 쪽파 넣으셔도 돼요. 저 호박은 조금 납작납작하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호박 1kg, 배추 1kg 넣고요. 그리고 이거 무, 아까 쓰고 남은 무를 여기다 썰어 넣겠습니다. 나박김치로 넣을게요. 조금 숨이 죽으면은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제가 익혀서 찌개를 해 먹을 거기 때문에 찌개 욕심이 나서 한번 해봤는 김치고요. 그래서 통깨는 뿌리지 않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 호박은 그냥 생 걸로 잘 안 드시는 줄 알지만 호박 생 거 드실 수 있거든요. 호박 향이 조금 나는 김치 맛입니다. 먹을만 해요.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먹을만해요. 진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빨리 익히기 위해서 실온에다 익힐게요. 근데 천천히 두고두고 드실 거면 냉장고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되고요. 호박김치가요, 딱 하루가 지났는데 완전히 익었습니다. 제가 주방에다 놔뒀거든요. 그래서 집에 보일러가 들어있어서 벌써 이렇게 푹 삭았습니다. 제가 금방 담았을 때 또 어떤 맛인지 제가 봤으니까 이번에는요. 익었을 때는 어떤 맛인지 또 호박, 무, 자 배추 한번 맛볼게요. 호박 익은 거는 또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먹어볼게요. 무보다는 좀 덜 아삭한데요. 호박 맛은 안 나고 그냥 새콤하게 익은 김치 맛 납니다. 호박도 김치 담으니까 먹을만 하네요. 오늘은 제가 이 김치를 담은 게 찌개를 위한 김치였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을 많이 넣고 하면은 호박 김치 국이 되고요. 물을 작게 넣고 하면 호박 김치 뭐 지짐이 이런 거 됩니다. 자, 적당히 넣고요. 물을 넣어주는데요. 물은 살짝 잠길 정도? 국물 좋아하시면 좀 더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육수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 이제 멸치 이걸 내장을 땄거든요. 이거를 한 20마리 정도 넣고 이렇게 불을 조금 낮춰서 지져주겠습니다. 있는데요. 불이 좀 약하니까 이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간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은요, 국간장이나 소금 두 개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멸치는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넣어줄게요. 10분쯤 끓였거든요. 다 된 것 같아요. 이대로 더 푹 끓여도 되지만 또 지금 또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호박, 지짐이 이렇게 멸치도 같이 넣고요. 됐습니다. 조금 싱거운 듯도 한데요. 싱거운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드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 간이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싶으면 국간장이나 소금 더 하시면 됩니다. 호박김치 지짐이 다 됐습니다.